자, 먼저 아까 그 다섯 개짜리 회전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회전판이 다섯 칸이 있는데요. 그 각 칸을 두 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지금 편의상 주황하고 초록이라고 했는데요. 그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지 아시겠죠? 몇 가지입니까? 각 칸마다 두 가지 방법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전부 2를 다섯 번 곱한 32가지가 있어요. 벌써 뭔가 저 회전판을 이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다 칠해봤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다 칠해봤어요. 중복되거나 빠진 게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저 회전판을 우리가 회전하는 걸 했었잖아요. 거기에 그 회전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32개의 그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회전판을 회전을 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회전한 거. 그래서 회전해서 같아지는 회전판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무리를 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두 개, 단색인 거, 두 개를 제외하면 32개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한 30개가 남죠. 이 30개가 다섯 개 단위로 전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의 배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5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되고 저게 2색이 아니라 3색으로 해도 되고 4색으로 해도 되고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다 됩니다.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회전 대칭성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페르마의 작은 정리예요. 그래서 그의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정소론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군을 이용해서 하는 군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그냥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군의 작용이라는 개념하고 군의 표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모든 것은 함수다. 이 강연의 제목은 모든 것의 수다인데 모든 것은 함수다입니다. 수보다 함수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함수다. 수도 함수입니다. 아까 보시면 오로나는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1이라는 수가 있었잖아요. 나머지였는데 그걸 아까 한 칸 회전한 거 다시 해서 5분의 1바퀴 회전한 걸로 함수예요.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작용하는 거고 변환하는 거죠. 그런 게 다 함수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함수로 이해하겠다는 게 군이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수학 전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은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은 행렬이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함수예요. 뭐 전문 용어로는 선형사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그 행렬과 벡터 이론,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군을 대칭성을 연구하겠다는 게 바로 행렬 이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벡터 이론을 이용할 거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기하학을 뺀다고 그랬는데 기하학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벡터도 빠집니다. 벡터가 빠지면은 이제 제가 할 게 없어져요. 표현할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벡터 공간 위에 딱 표현을 하고 싶은데, 벡터가 사는 세상에 딱 표현을 하고 싶은데 벡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수학에 의해 표현할 자유를 주십시오. 자,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95년에 앤드류 와일스의 논문은 물론 가장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논문이고 그 제목은 바로 아까 엘립틱 커브 타운 곡선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제목의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또 아마추어 수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저 논문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좀 실망스럽게도 이 논문을 보시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일반 수학자들은. 제일 첫 번째 정리가 바로 저겁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정리가 6개가 인트로덕션에 6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다섯 번째가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그것보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의 알기가 힘든 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연속인 표현이 존재한다. 표현이 존재하면은 수학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엘립스 커브가 모듈러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수학에서 얘기고요. 표현이 물리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잠깐 역시 언급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프랭켈의 내가 사랑한 수학에 보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69년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가 머리 겔만인데요. 머리 겔만이 SU3이라고 부르는 군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군이지만은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생략하고요. 이 군을 이용해서 강입자라는 것을 분류를 시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서 SU3이라는 것의 표현을 3차원 표현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걸로부터 대담한 추측을 해요. 3차원 표현이면은 뭔가가 세 개가 있죠. 뭔가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부르는 건데 그 기저에 해당하는 물리학적인 소립자가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립자를 쿼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쿼크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쿼크의 존재를 예견했고 이것을 이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표현론에 관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가장 현재에서 극대화시킨 게 바로 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지금 대통일 이론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 모형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군입니다. 그게 U1이라고 SU2, SU3이라고 부르는 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들을 이용해서 이것의 표현을 생각하고 그 표현을 생각하면 그 표현이 어떤 소립자에 대응한다거나 소립자의 어떤 성질, 그것의 뭐 스핀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것의 컬러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모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은 대통일 이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중력을 더 해야 됩니다. 중력을 더 하려면 무슨 군을 더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더해야 될 군이 과연 어떤 군이냐. 몇 가지 지금 그 안들이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 입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그런 제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이제 이 랭렌즈 프로그램하고 군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 보고서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에 백악관에서 수학자들한테 도대체 수학자들은 뭘 하며 수학은 왜 중요한지 알려달라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계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론 수학에서의 진보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진보에서 이제 전부 다 지금 수십 페이지짜리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앞부분에 나온 부분 얘기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군의 대칭이 에를랑겐 프로그램에서 한 세기 동안의 발전을 이끌었다. 에를랑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군을 이용해서 기하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하학을 분류하고 그 군의 변환군의 입장에서 기하학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미 한 세기 동안 이론 수학, 순수 수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바로 에를랑겐 프로그램의 후계자가 바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랭렌즈 프로그램은 역시 이제 군의 표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리군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리군은 미분 방정식의 대칭성에서 나오는 그런 군입니다. 그렇게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의미로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기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군의 표현을 이용해서 정수론을 연구하겠다는 게 랭렌즈 프로그램이라고 저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83년이니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랭렌즈 프로그램이 저 때보다도 훨씬 더 넓은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이건 그 당시에 식견으로 썼다는 것은 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랭렌즈의 추측들을 해결하면은 표현론, 정수론, 대수기학 이 분야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보고서에서 한 얘기고 보고서의 결론 비슷한 그런 얘기가 바로 이미 인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고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역시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랭렌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통일 이론이라고 불리듯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수론적 접근도 가능하고 군과 표현이라는 걸로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연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 수학을 다 이해해야지만 랭렌즈 프로그램을 전공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몇 가지를 잘 알면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가지를 잘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정수론을 잘 알면서 랭렌즈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뭐 군의 표현론을 잘 이해함으로써 랭렌즈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함으로써 서로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같이 합함으로써 새로운 또 진보를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 그다음에 공동 연구라는 게 역시 수학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 아닌가 싶네요.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혹은 반대로 이 랭렌즈 프로그램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프로그램처럼 실패할 가능성, 뭐 미래에 대해서 두 분 랭렌즈 프로그램의 미래 기대하는 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50년을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거짓으로 판명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믿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로 증명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나아갈 길은 많지만 그게 만약에 다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수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정수론에서는 방정식의 정수회랑 유리수회를 구하는 거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유전자가 담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그 원래 방정식을 푸는 건 아니고 방정식을 뭐 어떤 5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 11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들의 해의 개수를 알려주는 건데요. 그걸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정수회 유리수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게 타원 곡선일 경우에는 그게 100만 불짜리 상금이 걸린 벌친 스위넌튼 다이어의 추측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는 아주 거창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추측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길은 멀지만 랭렌즈 프로그램을 알면은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기반에 서서 새로운 수학의 길들이 이제 더 넓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 끝이 아니라 어떤 또 다시 더 나아간 새로운 수학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랭렌즈 프로그램이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틀렸더라도 무슨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어쨌든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지만은 타격을 입었지만 수학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그 타격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혹은 알려주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 한계를 안게 인간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은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리더라도 그것은 역시 인류가 이제 그러면 다른 광대한 추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뭐 오히려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프로그램이니까 틀렸다. 문제는 난제는 참 거짓에서 거짓 이렇게 나오면은 추측을 잘못한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추측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여쭤봤어야지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뭐 사실 추측의 경우에도 수학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지금까지 뭐 틀린 추측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뭐 나름대로 형태로 발전을 이끌어온 거는 이제 우리가 틀린 추측을 올바르게 고쳐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정경훈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수학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모든 것들은 다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빨리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학 강연들을 보면 특히 순수 수학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의 세계에서 벗어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 랭렌즈 프로그램 같이 이런 거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단순히 난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커다란 질문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도를 갖다가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거가 의미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계에 있는 코드를 넣으시고 질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갖다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을 입력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대개의 경우에 첫 번째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것부터 읽으니까요. 제가 첫 번째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정말 그 본질을 안달까? 그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학생들 중에는 수포자라는 학생들 중 수포자라고 수포자가 많은 것을 보면 수학하는 게 마치 노동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정말 지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내용보다도 수학에 어떻게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수학을 갖다가 시작하는 수학이라는 게 누구도 연구자도 수학이라는 것과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리 뛰어난 수학의 천재이고 아무리 수학을 평생 한 사람들이라도 매 순간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어려움들을 갖다 극복하고 그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갖다가 두 분 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포자라는 단어가 너무 유행어처럼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수학하는 게 이제 노동처럼 돼간다는 것 중에 많은 게 사실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든지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많은 부분 좀 잘못된 가르침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걸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수학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만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상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큰 틀에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교육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교육을 혹시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수학도 지금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쓴다면은 수포자라는 게 저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뭐 선입견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냥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사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시 문제도 특히 얽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즐기지 못하고 어떤 수학을 입시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게 또 더 어렵고 따분해지고 또 이걸 잘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간단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경훈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그러니까 꼬아서 내는 문제나 또는 그냥 단순 반복학습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뭐 많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양적으로 많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뭐 중고등학교 때 정 힘들면은 초등학교 때라도 좀 많이 그거를 그런 동기부여와 흥미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요.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곽생님이 써주신 질문이신데요. 평생 수학을 해도 연구자로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순수 수학자들이 하게 될 거고 뭐 진로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될 거고 현실적인 수학 연구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식간 답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제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는 뭐 저도 고민이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이미 유명하신 수학자들도 인생에 몇 번씩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는데,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도 이제 내가 앞으로 그런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뭐 보장을 해주는 사람 없고, 그럴 정말로 뭐 만에 하나 뭐 안 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제가 뭐 주변의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원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희 질문자 질문 내용을 봤을 때 흥미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뭐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흥미가 있다면 그 흥미를 지켜가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뭐 스포자 이야기에도서 마찬가지 나왔는데, 수학을 하면 누구나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제가 천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제가 봤던 주변의 천재라고 불리던 수학자들도 어려움을 갖다가 나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레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차이점은 과연 그럼 이제 수학을 계속하고 훌륭한 수학자로 남느냐, 혹은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그걸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수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1년, 2년 먼저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느끼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할 수 있거든요. 비록 뭐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좋아하는 일만큼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늘 보면은 재능, 뭐 그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재능에 걸맞는 문제를 또 찾기 때문에 또 나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잘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고 그러면 대개 경우에는 성공적인 것 같고요. 미래에는 더욱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걸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적당한 답이 아닌 것 같고, 수학에서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관심 있고 이렇게 질문하신다 그러면은 그 관심을 갖다가 어렵더라도 아 내가 이 단계를 넘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던 질문 중에서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는 것 같네요. 랭렌즈 프로그램이 수학의 대통일 이론인데, 그럼 모든 수학의 분야들, 대수, 기하 이런 것들이 다 순수 수학은 하나의 수학으로 통일되어질 것인가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응용수학은 좀 별도의 문제로 하고, 수학을 순수 수학 하나로 만드는 거가 과연 랭렌즈 프로그램의 목표인지, 그렇게 될 건지.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이 해결이 된다면은 하나로 뭉치게 되느냐, 보는 입장이 순수수학이라고 부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로 되겠지만, 일단은 랭렌즈 프로그램이 해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몇 명의 전문가에서 해결이 된다면은 그분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측이 해결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다른 인류, 그 다음에 조금은 비전문 수학자 이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추측을, 그러니까 그걸 해결했던 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수준까지 와야지 이제 비로소 랭렌즈 추측이 그 하나의 통합된 결과로서 이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게 될까요? 하나로 뭉치기는 하겠지만 아마 한 100년 후, 1000년 후 그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뭐 100년은 모르겠습니다. 1000년은 확실히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0년의 발전을 바라봤을 때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남아있는 문제도 방대한 것도 맞고요. 근데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뭐 전반적인 뭐 꼭 랭렌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뭐 정수론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학문 수학의 분야 간의 경계는 점점 옅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그 연구에서도 정수론 문제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정수론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뭐 해석학이나 뭐 기하학이나 그런 걸 써서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뭐 필요할 땐 다 써야 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수론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구분은 아마도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면 여러 수학 분야들이 서로 간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융합적인 주제를 찾아나간다는 점에서는 순수 수학의 많은 부분들이 통합되어지는 것 같고요. 대수기하를 하면 기하학적인 성질도 있고 대수적인 성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여러 도구를 써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면 하나의 순수 수학이라는 데를 지향한다는 것과 맞을 것 같지만 전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랭렌즈 문제를 갖다가 풀고 똑같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해석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페르마의 라스트 세어럼을 갖다 본다 그래도 순수하게 정수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수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잘은 모르지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하학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기하학자로 남고 그런 의미에서는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도구이고 도구가 다양한 도구들이 넘나드는 것과 현대수학의 특징이라 할지라도 관심은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수학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엔 너무나 큰 분야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는 점에서는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또 지역의 특색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색이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나름의 비슷하게 이제 수학 나름의 분야의 특색은 살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지금 이제 크게 나뉘어져 있지만 세부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국지 맨 처음에 보면 나오죠. 천하대세 반드시 나뉘어 있으면 합쳐지게 되고 합쳐져 있으면 나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학이 아니었던 게 수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의 분야 자체도 이미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데요. 추천 3개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랭렌즈 프로그램을 접하셨는지 연구 주제로 삼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아마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버클리에 있는 교수님께서 관련 책도 쓰셨다고 했는데 랭렌즈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식의 협력을 갖다 이루는지에 대해서 약간 뭐 수학을 벗어나서 네. 수학자의 삶을 갖다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원 유학을 나가기 전까지는 랭렌즈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했었고요. 거기 이제 가서 1년 차를 보낼 때 박사 과정 1년 차를 보낼 때 처음 접했고 그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정수론을 꼭 해야겠다 그것도 결정을 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많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접해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서 유학을 나가서 한번 보고서 결정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 이제 그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테일러 교수님의 영향이 컸고요. 그분은 물론 랭렌즈 프로그램에 푹 빠져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 그때도 저희 롤 모델이었고 그 하시는 연구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때부터 빠져들어서 지금까지 유학 이르렀고요. 그리고 랭렌즈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프로그램이라서 거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제가 대기는 어렵지만은 수백에서 수,
수천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수백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버클리 대학에서 보면은 한 서너 분 정도가, 저를 포함해서 한 서너 분 정도가 뭐 랭렌즈 프로그램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그 굉장히 기술적인 아주 수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요. 제가 고르긴 그렇고 신석우 교수님 그 아주 기술적인 수학적인 질문 하나 골라봐 주시는 동안에 정경훈 선생님께 올라온 질문들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추천 6개쯤을 받았네요. 탐님께서 써주신 질문이신데요. 정경훈 교수님께서는 수학산책, 번역, 강연 등 도처에서 수학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저 또한 수학을 잘 가르치고 알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주 하게 되는 고민,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수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희 다 고민인데요. 뭐 선생님을 꼭 집어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선생님의 노하우를 갖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써본 매체가 얼마 안 되는데요. 책을 쓴 것과 지금 인터넷에서 컬럼 쓴 거, 그다음에 강연한 거 그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매체, 요즘 동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니까 저는 결국은 영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영상을 만든다는 게 어려워서 그게 제일 문제이겠지만은, 매체는 저는 그냥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강연도 지금 상당히 좋은 매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랭렌즈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대중 강연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게 돼서 너무나도 지금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금 고급 강연, 고급 강연들이 지금 보통 그 아주 얕은 수준의 수학보다 조금 더 높게 그런 강연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하고 싶으면 논문을 읽으시고 뭐 전공 책을 읽으셔야겠죠. 예, 수많은 그 수학적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뭐 답답하기에는 시간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 골라주신 질문 한번 네, 읽어봐 주시면.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타원 곡선보다 이제 더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가, 랭렌즈 프로그램의 입장에서요. 그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ABC 추측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 랭렌즈 프로그램과 어떤 관계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간단히 답을 하면요. 이제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수의 유리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유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스로 나눈 나머지 해의 개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정수의 유리수에 대해서는 타원 곡선도 이미 너무 어려워서 그 이상을 넘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타원 곡선이 아닌 더 다른 방정식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뭐 타원 곡선은 보형 형식에 대응됐는데 뭐 다른 경우에는 또 그게 기술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그 어렵긴 한데 뭐 대응된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랭렌즈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관계를 알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거를 구체화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런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냐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대응돼야 되는가, 방정식을 손으로 써봐라 그러면 또 이게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알아야 될 것이 태산 같고요. 그리고 ABC 추측도 있고 뭐 이제 수학의 다른 여러 가지 난제들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물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리만 가설도 있잖아요. 이전에 여기서 다뤘던 리만 가설도 있는데 그 연관 관계를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랭렌즈 프로그램을 하면은 ABC 추측이나 아니면은 뭐 리만 가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역으로 리만 가설이나 뭐 ABC 추측을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생중계에 참가하신 경우, 그리고 오늘 질문들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구체적인 수학적 질문을 주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 질문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재단 홈페이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을 갖다가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에서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하는 자리에 제가 패널로 직접 참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말고 페르마의 소정리라도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인들로부터 가끔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뭐 아직도 수학에 풀 문제가 남아 있냐? 내지는 뭐 이제 너 뭐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냐? 근데 그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들으면은 이 강연 영상을 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오스재단에서 요청한 광고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계획 어떤 거가 있으신지요? 카오스재단에서 여러분들의 여름을 알차게 나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카오스 마스터 클래스 물리 강연입니다. 물리 분야에서 명강연으로 이름난 세 분, 고재현, 김범준, 김상욱 교수님을 강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짧은 영상 시작할 때 보셨을 텐데요. 기아를 빼지 말아주세요. 보셨죠?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검색어 카오스재단을 입력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0강입니다. 이광근 교수님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패널로는 포스텍 박성우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종강 기념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이 모든 것의 수다 진행자로서 마지막입니다. 다섯 회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수학 강연을 대중들의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봤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